야, 이거 약간 좀 야. 이번 기회에 볼디스트를 좀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워크웨어 브랜드에서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 하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오케이? 안전 툴플러입니다. 최근에 마그네틱 패널을 가지고 툴 베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를 하려고 했으나 컨펌이 안 나서 몇 개를 나눠드려야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툴벨트에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빠르게 나눠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 응원한 덕분이 아닐까 싶고요. 이 볼디스트에서 마그네틱 패널을 왜 나눔을 하는지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세팅에서 마그네틱 패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말 공감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나 제가 꼴보기 싫어도 정보가 되는 것만 쏙쏙 빼가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아무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우측에는 벨크로 마그네틱을 두 개 부착하고요. 이 좌측 같은 경우는 홀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벨크로 2구짜리를 집어 넣어줍니다. 다 들어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 싱클 파우치를 보시게 되면 웨빙이 있죠? 거기에는 클립 마그네틱을 장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싱글 파우치 후면에 덮개형 마그네틱 패널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든 어떤 툴 포켓을 사용하든 간에 이 피스처럼 이런 소모품을 담을 수 있는 포켓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주로 작업할 피스를 이렇게 자석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일일이 다양한 피스를 선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드릴을 빼고 가슴에 딱 잡히는 피스를 이렇게 잡아서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여기서 팁은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먼쪽 이렇게 사용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 파우치 앞에 마그네틱 패널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툴 포켓에는 마그네틱 패널을 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공간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연속적인 반복적인 작업에서는 툴 포켓에 넣는 것보다 마그네틱 패널을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신가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수공구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뺐죠. 그리고 사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닫게 되고 그리고 바로 스트리퍼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뭐 넣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것에 숙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틱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시고 바로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연속 동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벤치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리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신가위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해요. 잡고 이렇게 바로 나 사용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벤치 이렇게 다시 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툴포켓은 아무리 숙달돼도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석은 가까이만 되면 이런 느낌인 거죠.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여기에 피스를 사용할 일이 없다. 그러시면 바로 가슴 그리고 바로 벤치 작업하고 툴포켓 안 가고 가슴 이런 느낌으로 바로 이렇게 작업 넣고 바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거보단 이게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가면 계속 봐줘야 돼요. 근데 이건 끝. 그죠? 바로 지금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좀 더 팁이라면 가슴에 마그네틱 패널을 활용하시면 비트 소켓이라든지 스틸 비트 그 다음에 이렇게 육각 소켓 작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비트가 툴 포켓에 들어가면 막 굴러다니면서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럴 땐 가슴으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후면 마그네틱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처럼 툴포켓에 굉장히 많은 걸 담아 놓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좀 더 놓고 싶다, 좀 더 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벤치입니다. 요거를 후면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한 가지 수공구만 사용하지 않죠. 다양한 걸 믹스해서 사용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화신가위로 사용했다 칩시다. 뭐 잘라냈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전기 피복을 벗게 되네. 스트리퍼도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벤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뒤에 붙여놨잖아요. 이럴 때는 손이 뒤로 가면 바로 잡히죠.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왜냐? 안 하던 행동, 그러니까 안 하던 환경을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신가위를 사용하고, 가슴으로, 그 다음 스트리퍼, 그죠? 사용하고, 이렇게. 그 다음 바로 뒤에서 손이 잡힙니다. 이렇게. 척척척척척. 그 다음 바로 뒤로. 이런 느낌인 거죠.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포켓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한 개의 포켓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띄워볼게요. 뒤에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이씨, 다 안 들린다. 안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가슴은 화신가위. 야, 이거 약간 좀 양. 벤치 한번 가볼게요. 아, 힘들다, 씨. 또 안 믿을 거야, 이건. 아, 나 힘들어. 힘들어. 그대로 있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소 작업할 때는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개꿀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툴포켓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피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내가 보고 내가 필요한 게 어딨나 이런 식으로 많이 확인들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마그네틱 패널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냥 넣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넣고 이제 움직이다 보면 붙겠죠. 붙는데 이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빼다 쓸 수 있는 거죠.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도 붙습니다. 다 붙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피스 포켓이 되는 거죠. 장난하나, 저딴 게 뭔데 라고 하는 사람은 현장 사람 아니고요, 일반인. 실제로 제가 다양한 피스가 많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빼다 쓰는 게 정말 효율적입니다. 진짜 효율적이에요. 아, 또 아닌 애들도 있을 거야. 그럼 쓰지 마, 하지 마. 맨날 그냥 빼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머리 이 찾는 것처럼 찾든가. 딱 오피스 다 붙어 있네. 딱 필요한 것만 탁탁. 요거 필요하고, 요거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개꿀팁인지는 진짜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다양한 직업군에서 마그네틱 패널을 활용을 하신다면 작업 효율이 100%, 1000%, 10000%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 볼디스트에서 엄청난 이벤트 수량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막 신발 지원, 옷 지원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약소하지만, 정말 약소하지만 10개, 너너너너 20개, 너너너너 50개, 너너너너 70개 여러분, 이거 4만원만 잡아도 알죠? 10개면 40만원이고 100개면 400만원입니다. 그죠? 답이 나왔죠? 100개를 무료 나눔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100개 엄청난 수량입니다. 여러분, 100개면 뭐 안 팔겠다는 거지, 그냥 뿌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볼디스트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이벤트를 한 것 같고요.
아,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볼지스트가 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런 제품을 나눔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거기에다가 주소라든지 성함 작성해 주시고 꼭 영상을 본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무리 설문지 조사를 하신다 한들 댓글이 없으면 제가 크로스 체크해서 다 아웃 시킬 겁니다. 그 100명을 하나하나 한땀한땀 10시간이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할 거니까 꼭 영상을 본 후기를 남겨주세요. 좋은 말만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별로야. 나는 안 쓸 건데 너무 비싸. 뭐 편하게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100개를 나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볼디스트를 좀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하게 워크웨어 브랜드에서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 하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오케이?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그는 역시 투플레이어. 바이. 끝.